여러 가지 이전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전 액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액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온도에 따라서 분자 배열이 이제 달라져서 색이 달라지는 거하고, 또 일명 말하는 이제 시온색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온색소라는 것은 저기에 분자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색깔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시온색소로 무늬가 만들어진 컵에 뜨거운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변하겠구나. 열에 의해서. 컵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컵의 무늬가 점점 붉은 색을 띱니다. 있으면 재밌겠는데? 마치 개구리가 금방이라도 컵에서 뛰쳐나올 것 같군요. 신기해도 상황에 맞춰 사용합시다. 국내 개발품입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 개발돼서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단지 이유는 상업적인. 네네, 그럼요. 그렇군요. 실제로 여성들이 사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름철에 이용하고 또 겨울철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의상과 색깔을 맞추려고 하면 한번 발랐다가 좀 빨개지고 싶다 그러면 잠깐 냉장고에서 얼음 빼서 이렇게 하면은 예, 다시 안 발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허. 매니큐어를 바르고 나서 말리는데 시간이 사실 15분 정도면 마릅니다. 그런데 속까지 깊이 마르려면 한 1시간 정도는 맞아요. 걸리거든요. 그걸 빨리 마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매니큐어를 냉동실이나 냉장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셨다가 바르면 빨리 마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매니큐어가 있다. 빛나는 지식의 별! 개인적으로 참 소장하고 싶은 매니큐어입니다. 갖고 싶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영란 씨 필요하세요? 네, 필요해요. 네, 전화할게요, 영철이한테요. 자, 하나, 둘, 셋. 하십니다 오늘. 오늘도 희망 이렇게 상담원 제가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스포츠입니다. 이불로 공장 설비와 자재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보험사는 1년 3개월에 걸쳐 보험금 4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계약 1호는 네모 있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요. 어려운데? 저요.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좀 뜻깊은 겁니까? 아니면 약간 허무합니까? 뜻깊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영아 씨 일단은 보험 몇 개 드셨습니까? 저요? 저는 지금 두 개요. 두 개? 네. 어떤 거 어떤 거?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들었어요. 네. 근데 왜 웃어요? 예? 아니 다리 보험 들었다고 얘기할까 하다가 아? 무슨 보험이요? 다리 보험이요. 아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가입 조건이 안 됩니다. 아, 예, 아, 예, 예. 가입 조건이 안 돼요. 들 수 없어요. 영란 씨는 뭐 같아요? 툭 생각났을 때 자동차 그나마 처음 자동차 보험? 예. 보험계약 1호가 자동차다? 예, 왜냐면 굉장히 또 자동차가 없던 시절 아닐까요? 없던 시절이니까 더 막 귀해서 예 귀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인 것 같아요. 전일 것 같은데? 전일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 직후입니다. 그렇게 오래 됐대요? 되게 오래 됐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이 도입된 시기가 1876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김 씨. 그 문화재를 이렇게 훔쳐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옥쇄. 옥쇄? 네, 그때 난리통에 막 잊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왕이 명령을 한 거죠. 야, 이거 너는 잊어먹어?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얘네가 이걸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걸 잊어먹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할 테니까 니네가 대신 보상해라. 그래서 생겨난 게 보험인 거죠. 아하. 그렇습니다. 옥쇄. 옥쇄입니다, 옥쇄. 옥쇄. 야, 근데 옥쇄는 참 뜻깊은데. 아까 분명히 뜻깊지도 않지만 허무하지도 않다.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막 쓰고 있나요? 실생활에서? 어. 아, 이것이요? 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이를 축축하기 보기에는 이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건데 지금은 별볼일 없어진 네, 거야. 맞아, 맞아. 그 당시에는 귀했는데. 맞아, 맞아. 아, 우리나라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네. 사람 힌트를 드릴게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아, 바랍니다. 일단 박효신 그리고 강호동. 강호동? 그 둘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그 이 두 분의 특징을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그러면 울부. 이것이 나옵니다. 왔구나, 양날이 왔어? 왔어. 왔어. 소! 소? 나 그거 생각했어. 왜냐면 아, 소머리 장법하고요. 소다, 소다. 소다. 또 소. 황소. 그, 예, 황소. 야. 그래서 어, 소구나. 잠깐만. 소. 소를 보험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정민 씨 지금 넘어갔어요. 예. 네. 아닙니다. 너무 긴장하신다. 아니에요. 저희 지금 당황했어. 당황했어요. 그거를 지금 뒤집어 보려고 뒤집어 보려는 그게 완전한데. 너 그 표정 관리하는데 오빠가 2년 걸렸다. 지금 이정민 씨 봤어요? 아닙니다. 소다 그러니까 정말 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그것도 유재라. 저는 전부라고 안 했어요. 전부 다 소로 하죠. 예, 그리고 소예요. 소일 경우 다 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소. 다, 전부. 아 너무하십니다. 황소로 할까요? 너무하십니다. 뭐가요? 우리나라 보험 계약 1호는 소다. 네. 네모 다. 우리나라 보험계약 1호는 소다. 근대적 형태의 보험이 생겨난 계기는 바로 1666년의 런던 대화재 참사. 런던 건물의 무려 80%가 소실된 대화재 참사 이후 세계 최초의 화재 보험회사가 설립된 것인데요. 이렇듯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보험은 태항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계약 1호가 소라는 다소 황당한 제보. 어머. 엽전 백냥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킬 뿐이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제는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우리나라 보험계약 1호가 소라는 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1897년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증권이 발견됐는데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보험증권 중에 가장 오래된 증권으로 여기에 보험계약 1호가 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97년 강원도. 그래, 이 집이 좋겠군. 직접 가정집을 방문한 보험사 직원 이휘재. 뉘신데? 저, 보험 하나 되시죠? 보험? 그게 뭐요? 아, 보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네.